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거의 9년, 10년 다 돼가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얘를 이제 여자로 본 거죠. 고3 때 잠깐 만났다가. 잠깐 만났다가 뭐예요? 연애를 했다고? 디스코드방 만들었어요.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그냥 나랑 전화하려고 들어오는 거 말고 고민 있는 사람 들어오세요. 고민 있는 사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23살로 네. 학교를 2학년 복학을 했습니다. 아, 네. 저랑 같이 이제 군대를 갔다가 복학한 애들이 한 6명? 7명 정도 있어요. 아,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신 거예요? 네네, 네, 같이. 존나 부럽네. 제가 과가 과인지라서 여자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되게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친해지고 싶어요. 남자든 여자든 해가지고 친해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러니까 연애 상담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 대해서. 일단은 혹시 그러면 지금 복학하셨는데 친구분들은 친한 동기분들은 계셔요? 그죠, 아무래도 같이 갔다가 왔으니까 아하, 저희끼리는 그러면은 이제 뭐. 일단은 에브리타임 있잖아요. 아. 대학교 에브리타임에다가 바로 이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아. 네, 19학번 건축과 남자 셋 대기 중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든지, 과팅 하실 분 해가지고 건축과 남자 셋인데 혹시 과팅 하실 여성분들 계신가요? 바로 올리면은 저희는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래도 복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군인 때만 해도 군인 21살? 22살인데 군인 아저씨 소리 듣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네네. 이 여자친구들도 과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해요. 아, 슈벨 20살 때 과팅을 할 걸. 아, 나왜 20살 때 과팅 안 했지? 하는 친구들이 이제 21살, 22살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19학번 뭐 19학번 건축과 남자 셋 과팅 뭐, 아, 뭐 남자 둘도 되고 과팅 하실 분 계신가요? 하고 괄호 치고 복학생만 받음 하면은 이제 오히려 복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애초에 그런 환경 만들어서 우리끼리 더 약간 돈독해지는 그 약간 소속감이 있거든요. 복학생들끼리, 아, 복학생이나 이제, 아, 복학생이, 아니, 복학생만 받음이 아니라, 그 뭐야, 새내기는 안 됨. 뭐, 새내기는 안 됨이라든지, 뭐, 2, 3학년만 받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소속감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도 좀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알림 소리 좀 설정하고 생긴 대로 있을게요. 살 수밖에. 오, 깜짝이야. 아니, 제 칭찬이 긴 거니? 어놈이야. 한국에서 형 닮은 사람이 참수당했어. 와, 영둥이님 팬이에요. 멜로디 불러주세요. 와.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 어? 이 사람 멜로디. 어디서 많이 봤어? 우리 중학교 때 수학쌤이랑 닮았네. 크크크. 누가 나라 그랬냐? 아, 누가 나라 그랬냐, 저거 언제야? 오늘이야? 아, 지금이야? 아, 존나 웃기네. 그리고 슈바 멜로디를 나랑 왜 붙이냐고. 나는 멜로디 내 노래도 아니라고. 아, 고민이 일단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거의 9년, 10년 다 돼가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얘를 이제 여자로 본 거죠. 그럼요. 네.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여자를 봤다가, 고3 때 잠깐 만났다가, 잠깐 만났다가 뭐예요? 연애를 했다고? 아니요. 그냥 만나는. 아. 마음은 고백은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공무원 준비를 하던 애였고, 아이고. 저도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애였다 보니까, 좋아한다라는 말을 솔직히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저를 약간 추궁하듯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가 좀 연락을 잘 되다가 갑자기 잠수가 탄 거예요, 여자애가. 네.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얘한테 큰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고 이제 근데 그러고 있다가 수능 한달 전쯤에 여자한테 연락이 다시 와요. 아, 진짜 뭐 그러지 하냐고. 마. 거기서 일단 저도 철벽은 쳤죠. 에. 그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나중에 수능 끝나고 연락을 하자고 연락을 다시 끊은 상태에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또 아, 제가 먼저 그렇게 해서 연락, 왔고 수능은 잘 봤고. 마무리 잘 됐고 대학도 갈 성적이 나와서 이제 잘 갔고, 이제 여자애가 갑자기 저한테 되게 매달리는 애가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엄청 좋아하고 제가 엄청 매달렸던 여자애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매달리는 역할이 된 여자애가 됐고, 저번 주 토요일에 결국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또 흐지부지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첫사랑인 게좀 커서 네.
그 연락을 안 한 사이에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을 조금 그 7개월 정도간에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상 연락이 와버리고 매달리니까 그냥 나는 얘한테 사과만 들으면 뭔가 좀 더 막 더 무너지고 얘를 좀 더 막 다시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에. 근데 제가 얘를 다시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이제 찾는 게 저는 너무 땡큐로 사귈 것 같은데요?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본인이 일단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이미 마음은 당연히 있고 지금 새로운 대학교 가셨죠? 그쵸. 새로운 대학교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있죠? 아니요, 딱히 다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왜 안 사귀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배신을 당했다 보니까 이게... 아, 근데 그거는 지금 전제가 다른 게 그때는 연락이 잘 되다가 배신이 당한 거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본인한테 좀 많이 매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사귀다가 배신을 때리는 거는 많이 혼나야 되지만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배신을 때린 거는 좀 다르죠? 그냥 그때 배신당한 게 괘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다음에 혹시라도 날 또 배신할까 봐예요? 그냥 나를 또 배신할까봐 막 처음에는 자기도 너랑의 이제 그 10년의 관계가 자기한테 좀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애가 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배신을 했는데 이게 또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일단은 만나보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 왜냐면 그때 돼서 이제 또 배신을 하면 그때는 이제 어쨌든 안 만날 사이가 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본인 그 사람 계속 첫사랑으로 남겨두고 친구로 지내면은 계속 신경 쓰이고 결국에는 안 볼 사이 되거든요. 결국에 안 볼 사이가 되기 때문에 만나서 안 볼 사이 되든 안 봐서 안 만날 사이 될 바에는 만나보고 만나보는 게 훨씬 낫죠. 만나보는 게 만나보는 게 훨씬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부럽네요. 일단 몇 년 좋아했었잖아요 본인도. 네, 잘 만나보시고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사심 있는 사람은 내 방송 안 봐. 특히나 여자들은 이런 거 좀 귀찮아해. 혹시 보고 계시면 DM 해주세요. 보고 계시면 저 다음 주에 술 같이 먹습니다. 보고 계시면 술도 같이 먹습니다. 그 정도면 인정이에요. 어?